LG 가전 영업을 하고 있는데. 아, LG 가전 영업. 네. 예. 지금 그냥 보고 가시잖아요, 지금. 네, 네. 이제 번호를 다 입수해 놓고 가만 거기에 등록하고. 네. 문자를 돌리는데. 예, 예, 예.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드려요. 그렇죠. 문자를 계속 드려요. 예. 어떤 문자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때 보시고 왔던 제품 오늘 가격 잘 나왔습니다. 이런 거라든가 뭐 행사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. 이게 자주 본다 보니까 가끔 좀 죄책감이 들 때 스팸 문자 보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나를 좀 차단하지 않을까 했겠죠. 했겠죠. 예. 아마 했을 겁니다. 예. 언제 방문하시나요? 그렇게 막 한 두 번, 세 번 답장이 안 와도 계속 이제 집착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부담 가지지 않는 멘트가 없을까. 네. 오케이. 몇 분 정도 DB 갖고 계세요?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이? 제가 이제 한 2개월 차라서. 네. 아직 뭐 한 80명 정도? 80명 정도? 네. 오케이.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.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모범답안은 이 DB 영업 되게 중요합니다. 앞으로 데이터 고객 관리 어떻게 되는지 부분했을 때 많은 부분 이렇게 하세요. DB 받았으면 이제 이벤트 할 때 할인 행사 할 때 이렇게 자꾸 문자를 보내서 안내를 주죠.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계속 이런 게 오면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필요 없는 거거든.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.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계속 줘야겠죠. 그게 뭔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탁기 안 오는 방법이라든가 또 LG 제품은 다 있을 거라고요. 집안에 여기 LG 전자 제품 없는 분 계세요? 다 있어요. 그러면 청소기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DB가 있으시면 혹시 갖고 계신 청소기가 있거나 그럼 모델명 같은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용법이라든가 팁 같은 걸 알려드리겠다라는 부분도 가능하겠죠. 그리고 본인이 지금 손승환님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. 매장에 있으면서 각종 LG 제품들이 다 있죠. 그럼 나 같으면 핸드폰으로 찍는 거야. 그냥 올바른 사용법, 관리법, 청소법, 고장 잘 안 나는 부분들 그냥 거칠게라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손승환입니다. 오늘은 뭐 여러분의 가전 기움등이 뭐 지킴이 그리고 그걸 찍어. 처음에는 거칠게. 나중에 요령이 생기겠지. 나중에 재미가 붙으면 편집도 하고 음악도 넣고 자막도 넣을 수 있겠지.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내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정보 위주로 가야 돼요. 프로모션 위주가 아니라 그때 중간에 한 번씩 툭툭 프로모션이 들어가면 안 없애는데 계속 프로모션만 오면 없애요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놨어. 줄 수 있는 메뉴가 한 20개가 있어. 그럼 고객 따라 ABC 등급으로 하고 또 초기 고객, 중기 고객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되겠죠. 처음에 딱 고객 생겼으면 1번 보내고 이번에 새로 고객 생겼으면 그 예약을 다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시죠? 예. 네. 네. 그런 식으로 예약을 걸어놓으면 툭툭툭툭 가게 할 수 있고 내가 보낼 게 줄 게 많아야지.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하잖아요. 제가 맨날 행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막 이러는 게 그런 거예요. 그래야 차단하지 않거든 사람들이. 그러니까 수시로 뭔가 내가 줄 게 뭔가라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다못해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오늘같이 황사가 이렇게 심한 날은 가전에 상관없지만 고객님 내일은 최악의 황사라고 합니다. 뭐 미세먼지라고 합니다. 이런 부분들 조심하세요. 혹시나 공기청정기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꼭 LG 거 아니어도 제가 또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쓰시는 공기청정기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꼭 LG 거 아니어도 제가 관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. 예. 할 게 많죠. 우리 집안에서 돌봐줄게. 충분히 들을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LG 또 중에 또 그 로봇 킹인가? 그 되게 좋잖아요. 근데 그 잘 사용을 잘 못하시더라고. 그런 부분들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. 한번 해보세요. 손승환님은 나이도 지금 어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이것 쪽에서 한다 그러면 한번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들 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눈빛 보니까 안 할 것 같네요. 안 하고 어쩔 수 없고. 간절해야 돼. 간절해야 돼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
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